주니어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도 선생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할 준비 됐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Let's go! 재밌네. 주니어 예배 시작합니다. Let's go! 먹어봐요 BIBLE 내게 이야기해줘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알게 됐죠 TSUS 최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친구 정확히 아시는 주님 기억해요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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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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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k God opens up the door 혼자가 아니라고 알게 됐죠 JSUS 최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친구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 기억해요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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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아주시며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제 방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도 영상으로 수업을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영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 전도사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니어 친구들은 영상으로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또 즐겁게 씩씩하게 잘 듣는 우리 주니어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니어 예배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서 빨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끝이 나서 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유를 샀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십자가는 아주 악한 죄인들이 사형에 당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끔찍한 그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로 누군가는 요즘 귀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악세사리로 십자가를 하고 다닐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새 여자가 등장해요. 이 새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 무덤에 묻히셨는데 3일 뒤에 이 새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들이 구입한 이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죽은 사람의 몸에서는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이 향료를 바르면 그 냄새가 사라지고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새 여자는 그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였어요. 당연히 이 새 여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보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사고 갔던 거였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길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 여자 세 명에서 어떻게 그 큰 바위를 옮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무작정 예수님의 돌무덤을 향해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에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돌무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바위가 옮겨져 있었는데 그 돌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다 같이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세 여자는 이 천사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세 여자는 너무나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여자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먼저 기뻐하기보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 세 여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도 무섭지만 한 가지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이 세 여자는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처음엔 너무 놀랐고 무서웠지만 곧 그녀들의 마음은 기뻤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다니! 어떤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렇게 세 여자는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 예수님,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셨어. 좋은 사람이었지.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좋은 사람. 그저 좋은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억울하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분명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해요.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힘든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원래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을 도망가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그 제자들이 변화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누구 Bartholomew? I am he. Bring him. What you hope to win by spreading fantasy? By mine own eyes, Tribune. I walked with him. He spoke to me. It's unbelievable, but it is so. Then conjure him up. Right now. Or show me the body he must have shed like a snakeskin. God is not at my beck and call. God? Yahweh manifests himself through a crazy, poor, dead Jew. Well, so it appears. And what does this rebirth mean? Eternal life. For everyone. Everyone who believes. Marvelous recruiting tool. Much better than salt. How many are you? Well, we are few for now. And our only weapon is love. But this, well, this changes everything. What are your intentions? Why do you fear him, sir? This empire means nothing to him. 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That's what he taught us. What if I ordered your crucifixion? What? I would happily submit. Strike. Ever watch a man crucified? No. No. I don't remember seeing you there. Probably because you ran. Didn't you? Should I tell you what you missed? Feel it. Imagine having this driven through your arms. And then the same, driven through your feet. Your feet. Can you imagine it? It's what you hang from. Nails. Rubbing on bone. You have to decide what's worse. The agony here. Or here. And choose which torture your own weight will inflict constantly. And then you discover you can't breathe. And you realize you will never breathe easily again. And that every breath for the rest of your horrific life will be like sucking through wet cloth. Yes, you were lucky you only hung like that for hours. Most take days. Gasping for someone to kill them. And if he still felt anything at the end, he surely felt the spear thrust up under his ribs to pierce his heart and lungs. I didn't watch closely, but they must have had to break bones getting him down. Sometimes they bury them in the nail still in. Enough. Let's not speak any more of his body. Must be hideous to look upon by now. But I ask you one last time. Where are the other disciples? I will not ask again. Tell me. And you're free. Give your word. My word. Where are they?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한 군인이 나오죠. 호민관이라는 한 권력 있는 군인이 나왔어요. 그 군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호민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민관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기 시작했고,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한 제자를 잡아왔던 거였어요. 영상에서처럼. 그리고 그 제자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똑똑히 거짓없이 솔직하게 말해! 예수님의 시신 어디에 숨겼어? 그 권력 있는 그 호민관, 그 군인은 그 제자들을 괴롭힐 수도 있었고 고문을 줄 수도 있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 한마디면 그 군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제자는 호민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호민관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유는 호민관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제자가 정말로 믿기 시작했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부활은 죽고 나서 있을 수 있는 단어예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없고 축복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이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두려움, 외로움, 실패, 좌절, 나 스스로의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린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영상에서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했던 그 제자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까지 다스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하나님. 이 부활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어떤 상처, 어떤 외로움, 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찬양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겠죠. 모든 사람은 슬픔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걱정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축하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그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모든 문제와 슬픔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계기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선생님 박경아 선생님이야. 기억나니? 박경아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되었어. 선생님이 네 가지 광고를 할 거니까 끝까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해봐요. 편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광고를 할게요.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도 너무나도 영상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다음 주에도 화이팅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두 번째 광고.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까요? 또 어디서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새성전에서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새성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해요. 세 번째 광고예요. 우리 세 번째 광고는 코로나 예방 수칙이에요. 다들 나갈 때 마스크 쓰고 있죠? 그리고 나갔다 와서는 손 씻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에 소매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가금 일주일 동안 미션 성공한 친구들 여기 밑으로 당첨자들 밑으로 나갈게요. 일주일 동안 나도 열심히 했는데 당첨되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미션들 도전하기 화이팅! 친구들, 선생님이 네 가지 광고한 거 모두 잊지 말고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